이 굴이 뇌에 좋은 이유는 바로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 때문입니다. 이 타우린이 뇌 기능에 좋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가 걸린 쥐를 대상으로 6주간 30mg의 타우린을 복용을 시켰습니다. 알츠하이머 걸린 쥐가 6주 후가 되었는데 이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정상쥐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이 뇌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뇌 독소라고 할 수 있는데 타우린을 먹인 후에 3개월이 지났더니 저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많이 사라져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뇌혈관 청소부. 야, 청소부가 있다면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요즘 힌트 있습니까? 아, 이건 힌트를 드리기가 너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공개됩니다. 자,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 사실 저는요, 고추기름 아니에요? 고추기름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크릴 오일? 기름. 아니, 처음 들어봐요? 그 크릴이 원래 그 고래가 먹는 크릴 새우 할 때 그 크릴,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오일이? 크릴 새우. 크릴 새우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또 낚시하시는 분들 크릴 새우 또 미끼로도 쓰는데 네. 크릴 새우라고 하면 새우인 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새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아, 이 크릴 새우는 모양이 새우처럼 생긴 플랑크톤이에요. 아, 플랑크톤이에요? 예,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은요, 우리 이제 바다에 사는 물개나 펭귄이나 고래의 먹이가 되는 그런 플랑크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플랑크톤이니까 해양의 먹이사슬을 보면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하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하위층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층에 있다면 오염이 되지 않고 중금속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 크릴에서 짜낸 오일은요, 그만큼 순도가 높고 특히 남극해에서 청정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게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네. 그럼 이 크릴 오일에 오메가3가 풍부한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뇌혈관 청소부 하면 이미 오메가3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크릴 오일에 풍부한 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방 중에서도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뇌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또 혈관을 청소해서 해주기 때문에 뇌혈류 안에 있는 찌꺼기도 없애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혈관의 콜레스테롤 혈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